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날씨도 좋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다육이들도 저희들도 견딜만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요거 수국을 이웃집에서 하나 얻어왔어요. 그 집에서 키우다가 잘못 키우셔가지고 저한테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국을 예전에 이제 키워보긴 했지만, 수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키워보긴 했지만,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수국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반쯤 죽어가고 시들어 있는 아이 살리는 방법. 좀 시들어 있죠? 그리고 요 꽃이 봄쯤 데려오신 것 같아요. 이른 봄쯤에. 그래서 이제 꽃이 다 져가고 있어요. 요 꽃을 이제 내년에 또 활짝 다시 볼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수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오자마자 일단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 수국은요. 말 그대로 물 숫자예요. 물 숫자에 국화국 뭐 이런 우리나라에 이제 국화가 있지만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물 숫자를 썼던 것 같아요. 수국. 그래서 요거는 여름에는 물을 매일 줘야 합니다. 근데 매일 줘야 하는데 저희 집 이웃집에서는 이렇게 매일 안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입이 시들고 그리고 이제 꽃이 져갈 무렵이라 더 시들었던 것 같고요. 요거는 매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든 아이들은요 물에 푹 담가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푹 담가 놓습니다. 푹 담가 놓으면요, 한 하루 이틀이면요, 요 아이들이 잎이 살아나요. 그리고 담가 놓으면서 이제 제가 이거 미리 칼슘 액비도 타놓고 영양제를 좀 타놨거든요. 영양제를 탄 물을 조금 더 줍니다. 지금은 요 맞는 그릇이 요거, 요 플라스틱 그릇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했는데 될수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답게 물을 푹 담가 놔요. 그리고 물도 좀 위에서 줍니다. 네, 물도 주고요. 매일 줘야 하기 때문에 물을 참 좋아하는 애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2, 3일 후면은 이게 잎사귀가 지금 이렇게 푹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예쁜 꽃 수국을 화면에 띄워가지고 수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국은요, 꽃말이 진심, 변덕, 처녀의 꿈이래요. 그리고 개화 시기는 이제 지금 한창 필 시기예요. 6월에서 7월 사이. 그리고 학명은 화이드렌저 마크로필라고요. 번식법은요. 포기 나누기 그리고 삽목, 종자, 씨앗 그세 가지예요. 포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이른 봄에 새순이 나오면 새싹을 이렇게 새순이 옆에 나오잖아요. 그럼 새싹 옆에를 이렇게 포기를 나눠서 심는 방법. 이른 봄에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가을에는 새로 나온 가지를 이렇게 가을에는 또 이제 새로 나온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는 방법. 9월, 10월에는 또요 꽃에서 결실을 맺잖아요. 그럼 그 결실을 맺은 씨앗을 이른 봄 화분에 뿌려주거나 뭐 하단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식법은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요거는요, 수국은 여름에는 매일 물을 주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 이웃님께서 물을 매일 안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시들은 거예요. 물을 매일 주셔야 됩니다. 그 외의 계절, 봄이나 가을이나 계절에는 2, 3일 간격으로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분갈이 할 때는요, 자갈을 밑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물 빠짐이 좋게 그렇게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큰 화분에 심어요. 요거보다. 좀 큰, 뭐 요것도 지금, 요거보다는 좀큰 화분이죠? 큰 화분에 심어주고, 추운 겨울 동안에 물주기는요, 흙이 완전히 마르고, 잎이 요게요, 부드러워지면 그때 이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요, 수국이 꽃의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꽃의 색깔은 이 흙이 중성이냐,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하얀색, 파란색, 분홍색 요런 색깔들이 주로 이루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단이나 이런 데의 꽃 아이들은요. 수시로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이 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으로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비가 오고 뭐 햇빛 양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매년 꽃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키우다 보면 그 다음에 꽃이 안 나온다 그래요. 왜안 나올까요? 예. 제가 그 다음 해에 꽃이 나오게 하는 가지치기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치기는요, 여기 꽃이, 지금 꽃이 이렇게 졌잖아요. 거의 져가고 있어요. 요거는 꽃이 예쁘게 폈다가 져가고 있어요. 요럴 때는요,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요럴 때는요, 수국, 요렇게 이제 꽃이 질 때는요, 꽃대를 잘라줘야 돼요. 근데 보통 다른 꽃들, 뭐, 제라늄이나 뭐, 카랑코에나, 이런 꽃들, 장미나 이런 꽃들은요, 꽃대, 바로 꽃 바로 밑에 줄기를 잘라주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조금 달라요. 이렇게 이제 이게 꽃 바로 밑에를 자르면 여기는 꽃눈이 없어요.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잎에는 꽃눈이 없어요. 두 번째와 여기 잎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꽃눈이 있답니다. 아니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꽃이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여기를 보통 다른 꽃들은 여기를 잘라주거든요. 한 1, 2cm 남겨놓고. 근데 요거는 수국은 좀 달라요.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여기를 싹둑 잘라줍니다. 여기에 꽃눈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약한 전정이라고 하고요. 6월에서 7월 말 사이에 꽃이 이렇게 졌을 때 잘라주는 요거 약한 정정 한번 제가 시범 보이겠습니다. 약한 전정은요, 이렇게 이제 가위를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한 다음에 보통 다른 꽃들은 여기를 잘라주는데 여기 수국은 여기 잎과 잎 사이를 잘라줘야 돼요. 여기에 꽃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약한 전정이에요. 말하자면 요거는 강한 전정은 여기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 있잖아요. 여기. 요기를 잘라주면은 강한 전정이 되는 건데, 강한 전정은 한 11월 달에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해주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약한 전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잘라주면요, 여기서 꽃눈이 형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또 여기서 잎을 많이 달라가지고 요게 다시 이제 꽃이 핍니다. 그런데 요 약한 전정하고 강한 전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약한 전정을 하는 이유요. 약한 전정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줄기가 계속 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줄기가 계속 클 수가 있고요. 꽃줄기가 많아져요. 볼륨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조그만 했던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들은 약한 전정만 해주셔야 돼요. 꽃줄기가 많아지고 볼륨이 풍성해집니다. 꽃의 크기는 근데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강한 전정을 하는 이유는요. 수형을 더 예쁘게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꽃의 크기가 커집니다, 요거는. 그래서, 하형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은 요게 수국이 뭐 이렇게 잎을 많이 단 것도 아니고 아직은 조그만한 수국이에요. 요런 거는 그냥 약한 전정으로 해줍니다. 약한 전정으로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 사이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아직 꽃이 피지 않는 가지들은요, 잘라주시면 안 됩니다. 요게 올해 안 펴도 내년에 꽃이 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국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이제 옆에서 얻은 거라 아주 예쁜 수국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예쁜 수국은 제가 좀 찾아가지고 예쁜 수국이 있으면 화면에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고 난 후에 약한 전정을 해주시면요. 내년에 반드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잎만 무성하게 피고 꽃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약한 전정 아니면 강한 전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주셔야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수국은 이렇게 물만 많이 주고 햇빛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햇빛 쏘여주고, 뭐 바람 잘 통해주고 하면은, 요 아이들은 아주 예쁘게, 무성하게, 요렇게 계속 전정으로 잘라주고 하면은 아주,
무성하게 번식력도 좋고, 아주 물만 잘 먹으면 아주 잘 자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영양제를 줬으니까 여름에는 가끔 살균제도 좀 뿌려주셔야 되겠죠. 벌레를 먹으면 또 얘네들이 잘못 자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저녁 때 이렇게 식초를 뿌려줄 겁니다. 식초 탄물이에요. 목초액을 뿌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살균제라 할지라도 좀 농약 성분이 있는 것보다는 친환경이라 이렇게 식물에 좋은 거, 사람에 좋은 거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초물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고요.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물도 먹었고 이제 밑에 물도 이렇게 머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세 살아날 겁니다. 옆에서 푹 죽어갖고 왔던 아이가 지금 벌써 물을 좀 먹으면서 약간 살아났죠. 네, 요게 예쁘게 살아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수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그 깜짝 퀴즈 발표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두분 발표해서 월요일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깜짝 퀴즈 발표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수국을 알아보면서 이만 마치겠고요.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